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자,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중국 당면. 여기다가 송주불냉면 제가 좋아하는 매운 양념장 좀 넣어서 먹을 거예요. 중국 당면에는 매운 양념장이랑 요거 참기름 추가해야 맛있거든요. 아니면은 약간 뜬맛이 납니다. 요거는 제가 직접 싼 김밥이고요. 요거는 김치, 총각김치입니다. 요거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숟가락이에요. 원래 매운 양념장 드실 때 이거 하나, 둘, 셋. 요게 정량이에요. 정량인데 저는 좀더 넣을게요. 요렇게만 넣으시면 정량입니다. 제가 어제 너무 많이 넣어서 먹어서 여러분들 괜히 저처럼 많이 넣어서 드셨다가 탈날까봐 칠게요. 탈날까봐 정량 보여드린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거두 개가 만났어요. 여기다가 요거 참기름. 진짜 맛있죠? 저는 요거를 갖고 와서 이것저것 다 해먹어봤어요. 고기도 볶아먹어보고, 해산물도 볶아먹어보고, 게장도 담가보고, 이렇게 소면, 뭐 중국 당면 다 먹어봐서 정말 맛있습니다. 이렇게 김밥 밥 먼저 한번 먹을게요. 비엔나 소시지 큰게 들어가니까 진짜 맛있어요. 와우. 좋아하는 거 플러스 좋아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거. 김밥 너무 큰데? 이렇게. 와, 진짜 맛있다. 오이도 많이 넣어주면 진짜 맛있어요.
혼자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우와. 안에 오이는 들어갔지만 매콤하게 매운 양념장이에요. 오이면인가? 자, 이 양념장을 어떻게 만드셨지? 진짜 제 입에 딱이에요. 매운 거잘 드시는 분들은 너무 많이 넣지만 않으면 그렇게 맵진 않아요. 비엔나 나왔어.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매운데 김밥이랑 같이 먹어주니까 안 매운? 진짜 맛있다. 그럼 끊어 먹으면 풀릴까 봐한 입에 먹었거든요. 비엔나 통째로 하나 다 들었어. 이거 큰데. 이 양념장이 많이 넣어도 짜지 않아요.
대신 달지도 않아요. 난 딱 제 스타일. 진짜 잘 먹었어요. 매콤해. 자, 그럼 너무너무 잘 먹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매운, 매콤한 제가 좋아하는 양념장에 제가 좋아하는 중국 당면이 들어가니까 끝! 진짜 맛있었어요. 김밥도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만 넣어서 썼거든요. 통으로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집어 먹는 재미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김치랑 깍두기는 많이 못 먹었네요. 괜히 퍼왔다. 죄송해요. 그리고 꼭 이런 거랑 먹을 때는 참기름, 소면에도 참기름 꼭 넣으셔야지 어울리는 맛이 좀 섞여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 가볼게요. 안녕. 오죽 사랑해요.